카메라 특강 시작하겠습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쌀 카스테라 특강 시작할게요. 오늘 만드는 쌀 카스테라는 원래는 일본 화가자 중에 하나예요. 화가자 중에 한 카테고리 중 하나인데 일본어로는 우키시마라고 해요. 그래서 오늘 만드는 쌀 카스테라는 양갱틀을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. 양갱틀 요 사이즈에 가로 15.5cm, 세로 13.8cm, 높이는 4cm 정도의 양갱틀을 이용해서 만드실 건데 보통 이게 99짜리 양갱 사이즈 틀이기 때문에 가운데 칸막이가 있는 디자인이에요. 오늘은 칸막이를 빼고 이대로 작업을 할 거고요. 칸막이를 놓고 작업하면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칸막이가 들어간 상태로 이 안에다가 반죽을 넣으시면은 반죽이 전체적으로 나중에 열기를 받기 때문에 가운데가 살짝 봉긋하게 올라와요. 근데 안에 칸막이가 있는 상태로 작업하시면 칸막이 사이사이로 반죽이 올라와서 나중에는 좀 예쁘지 않은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 만드시고 재단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. 기본 재료는 계란 흰자 그리고 계란 노른자 그리고 앙금 그리고 설탕이라는 흰자랑 노른자를 분리를 해놨어요. 그리고 앙금은 뭐 다양한 시판 앙금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춘설 앙금 보통 사용하고 있어요. 배고 앙금 사용하시면 약간 모듬듯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춘설 앙금으로 보통 작업을 하고요. 그리고 설탕은 두 번 필요해요. 머랭을 올릴 때 한 번 필요하고 그리고 그 반죽 노른자랑 섞어줄 때도 한 번 필요하고요. 그리고 맵쌀가루 쌀 카스테라니까 쌀이 들어가야 되겠죠. 그래서 맵쌀 들어가는데 보통 일본식 화가자 디저트에는 대부분 들어가는 쌀이라고 들어가면은 꼭 건식이에요. 그래서 건식 쌀가루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건식 쌀가루를 넣을 거예요.